둘, 셋, 틉니다. 일단 이게 뭘까? 데뷔 영상이라는데 2013년 2월 방탄소년단 5일차? 5일차 아 SBS네 SBS 와 나 저 봐봐 날씨 샤플라스 내가 야 다들 인상에 기합이 들어가 있다 그치 슈우 와 슈우야 어렵다 야 막 번쩍번쩍한데 번쩍번쩍하지 않다 슈우야 이제 몇 살이었지? 어우 진짜 어려워 21 내가 정국이보다 어릴 때 와 와 진짜 정국이가 애기 뭐 둘 셋 넷 이때는 이게 귀엽잖아 행원 형이 옷 입는 거 같아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, 저거 없었으면 한 번 더 가볼게요 저거 없었으면 왜 이렇게 파 안하냐 파 네 안녕하세요 아우 야우매 팀에서 랩춤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우 야우매 야 잘하죠 맨 다들 되게 좀 뭔가 용겼다 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랩몬스터입니다 이름처럼 팀에서 랩을 맡고 있습니다 아유 긴장 빡했네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와! 춤을 맡고 있어 와 나 17이었냐? 와 정국이는 얼굴이 안 생겼다 방탄소년단의 마티형 진입니다 팀에서 랩을 맡고 있습니다 잘생겼네? 좋다나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팀에서 랩을 맡고 있습니다 다들 얼굴에 살이 하나 없어 안녕하세요 너무 없으니까 좀 그렇지 않아? 약간 좀 미치도록 굶맛이 너무 굶맛이 데뷔한 지 얼마 됐어요? 데뷔한 지 이제 오늘로 16일이니까 5일째인데요. 와, 목소리 이때가 더 형사냐? 완전 신이시네요. 그렇죠, 네. 완전 센. 저때 인터뷰하신 분들은 보면서 야, 이런 나이 이렇게 생이가. 네, 저희들이 이제 드라이디어서 할 때 감독님들과 이제 수많은 방송국 스태프분들이 저희의 이제 이름을 모르시니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. 아무래도. 저희처럼 이렇게 귀걸이 많아, 귀걸이 화려한 거 많아. 귀가서 귀걸이 하는 신이 없다 보니까 저거 2년 엄청 걸렸었는데 좋게 하시는 분들은 좀 많으셨어요. 이 옷을 언제까지 입을 생각이에요? 저희가 많이 떠서 이제 감독님들이 저희 이름을 다 아시면 머리 진짜 쩐다.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용이 옆에다 RM색이냐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가 빨리 잘 돼서 감독님들이 저희 이런 옷 아니더라도 저희 이름을 아셔서 저희 이름을 불러주시는 지금도 하자 이제 아 이제 안 차잖아. 안 차나? 뭐 하나 있나요? 뭐 각인시킬 수 있는 필살기를 했어 우리가 제발. 야 봐요. 제가 내가 볼 때 남진 나설 것 같은데? 아니야 나. 시간이 다 갔어. 시간이 다 갔어. 지민 군의 아 지민이었네 떠넘기 떠넘기기 아주 그냥 커졌어 이때부터였구나 저희 색깔이었어 5, 6, 7, 8 오오 야 신장이 하나도 없네 그때 와 쏜다 와 대박이다 야 대박이었다 네 작사 작곡도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진짜 힙합을 즐기고 그런 임마 힙합팀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깍 임마 둘 셋 팍 차 아니야 안 죄송합니다 아직 남지 못했어 저때 인사가 1, 2, 3번 있어가지고 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팍 감사합니다! 열심히 하겠습니다! 아, 이때 보면은 진짜 우리 초심 야 열심히 했다 11차 영상이 아니라는 걸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11차 영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11차가 11일수는 방송이 없으니까 왜냐면 우리 매번 또 서울의 세븐에 저 당시에는 더쉬 없었지 네 우리가 막 방송을 마음대로 못 깔 때예요 그치 방송을 막 사람 다 차있으면 우리 못 나오고 그럴 때도 있었어 저때 한밤에 이게 나오게 된 게 되게 약간 우리가 막 그랬었어 그때 그랬어요 막. 되게 중요한 거 신기한 거고 되게 약간 원래 그렇게 따로 인터뷰 잘 안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막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죠?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기했나 봐 막 방탄소년단에다가 막 그 조끼 입고 막 이렇게 막 자 칠라고 진짜 애쓴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열심히 했어 나름 신기했을 것 같아 근데 방탄소년단 막 타! 저 몸이 좋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다들 저때 기합이 많이 들어가 있네 둘 셋 팍! 아, 사실 뭐 과거 영상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들 수 있지만 저희는 지금이 너무 좋아서 네 지금을 더 좋아하겠습니다. 네, 지금을 사랑하고 저희 지금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? 네, 지금 저 각을 살려서 해야 된다고. 네, 아니요 그냥
과거를 살려서 하지 말고 지금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여줘. 편하게 정말로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인사할 때부터 우리 앨범 제목 스포를 했었네. 맞네. 그러니까. 세븐. 여기까지 다 한번 해주시죠. 네. 자 인사하십니다. 둘, 셋, 밥! 밥! 안녕하세요. 밥 됐습니다. 많이 달라진 게 했다.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안 달라져? 이게 자연스럽기도 그래요. 아, 아니, 사람은 아니, 안 달라. 아니 보고 있는데 보는 사람 불편해. 막, 어우, 어우 얘들 왜 이래? 기억이 들어. 이거 하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냐? 이렇게 한 사람? 저는 뭐 이렇게 했다, 이렇게 했다, 뭐 이렇게 했다. 아 이게 각도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이게 뭐죠? 각도가 처음에 이랬는데 막 보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나다 이렇게 집안을 뒤집기도 해요. 이렇게 하는데 뭐야 매트릭스야? 나 옛날에 인사할 때 둘째 팡 안녕하세요 박현수입니다. 나 막 이러고 막. 됐어, 좋아. 재밌네요. 그 시절이 있게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지금 모두 감사합니다. 지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. 지금 저희를 너무 사랑합니다, 저희는. 네, 감사합니다. 러브 마이셀프. 러브 마이셀프. 러브 마이셀프.